가난한 방앗간 주인이 있었어요. 방앗간 주인은 죽으면서 세 아들에게 방앗간, 당나귀, 고양이를 유산으로 남겼어요. 나이가 제일 많은 내가 방앗간을 가지겠어. 첫째 아들이 말했어요. 둘째 아들도 재빨리 말했어요. 그 다음은 나니까 내가 당나귀를 가지겠어. 두 형은 막내인 마퀴스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넌 정말 운도 좋구나. 고양이를 갖게 되었자니. 불쌍한 마퀴스는 형들이 떠나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정말 공평하지 않았어요. 아, 형들은 방앗간과 당나귀가 있으니 잘살수 있겠지. 하지만 난 뭐야? 고양이 한 마리뿐이잖아. 마퀴스는 절망했어요. 고양이는 아까부터 다 듣고 있었어요. 고양이는 기지개를 쭉 펴며 크게 하품을 했어요. 자, 이제 제가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고양이는 마퀴스에게 말했어요. 제게 자루 하나와 멋진 장화 한 켤레를 주세요. 그럼 우리는 잘 먹고 잘살수 있어요. 설마. 마퀴스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도 가만 생각해보니 이 고양이는 쥐잡는 재주가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아무리 못해도 굶어 죽지는 않겠다 싶었죠. 아버지의 유산을 받았어. 하지만 너무 불공평해. 뭘 받았는지 기억나니? 아버지는 내게 이 고양이를 남기셨어. 이걸로 뭘할수 있겠어? 날 가지고 뭘할 필요는 없어요. 고양이가 말을? 정말 네가 말한 거니? 아니면 내가 꿈을 꾸는 건가? 주인님, 제가 쓸모없다고 생각 마세요. 이제부터 가만히 저를 지켜보기만 하세요. 제가 행복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고양이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행복해? 곧 알게 되실 거예요. 하지만 먼저 장화 한 켤레와 자루가 필요해요. 내가 돈이 없다는 것 잊었니? 여기 어디 자루가 있을 거야. 장화는 구두장이에게 부탁해보자. 고마워. 이게 바로 내가 찾던 거야. 자루가 생겼으니 구두장이에게 가서 장화를 얻어야겠어. 자루를 찾았어? 똑똑하구나. 자, 이제 구두장이에게 가자꾸나. 정화값은 나중에 내고. 맞아. 이곳이 구두방이야. 여기서 장화를 구해야겠어. 이게 마지막 남은 장화란다. 행운을 가져다 줄 거야. 고맙습니다. 장화가 잘 맞는군요. 고양이는 장화 한 켤레와 새 자루를 받았어요. 장화는 고양이에게 딱 맞았고 잘 어울렸어요. 고양이는 맛있는 양배추와 결을 자루에 조금 집어넣은 후 수염을 쓰다듬으며 길을 떠났습니다. 고양이는 곧장 토끼들이 많은 곳으로 갔어요. 아주 멋진 계획이 있었죠. 고양이는 자루를 활짝 열어놓고 나무 뒤에 숨었어요. 이윽고 토끼 한 마리가 폴짝거리며 다가왔어요. 토끼는 양배추를 보더니 자루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고양이는 바람처럼 가방을 낚아채어 자루 끝을 묶었어요. 그러고 나서 고양이는 왕이 사는 궁전으로 갔어요. 왕을 찾아간 고양이는 인사를 하고 토끼를 내어 보였어요. 장화 신은 고양이는 충성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지요. 폐하, 이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제 주일인 카라바스의 마퀴스 공작이 드리는 것이옵니다. 마퀴스 공작이란 고양이가 일부러 멋지게 지은 주인의 이름이었어요. 참으로 사려 깊은 선물이로다. 토끼구이를 좋아하는 왕은 말했어요. 그 다음에는 고양이는 꿩한 쌍을 잡아 왕에게 바쳤어요. 놀랍구나. 내 주인에게 내가 매우 기뻐한다고 전하거라.
왕이 말했어요. 왕은 꽝스티를 토끼구이보다도 더 좋아했거든요. 이렇게 두 달 동안 선물을 계속 바치자 고양이는 사냥 전문가가 되었고 왕은 살이 점점 쪘어요. 먼저 토끼를 끌어들일 미끼가 필요해. 토끼는 뭘 가장 좋아할 것 같니? 이게 바로 우리가 필요한 거야. 신선한 양배추 냄새에 정신을 못 차릴걸? 자, 됐다. 토끼가 가까이 오면 낚아채는 거야. 잡았다. 도와줘서 고마워. 이 토끼를 성으로 가져가서 왕에게 바쳐야겠어. 고양이는 많은 것들을 알아냈어요. 정말 영리한 고양이였죠. 고양이는 왕이 언제, 어디서 공주와 함께 마차를 타고 외출을 하는지도 알아냈어요. 어느 화창한 토요일, 고양이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오늘은 마퀴스와 같이 산책을 해야겠어. 고양이는 마퀴스를 강가로 데리고 나와 주인에게 말했어요. 오늘은 주인님의 행운의 날이 될 거예요. 계획대로만 된다면 주인님은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덜컹, 달캉, 달그락, 덜그락. 마차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먼 곳을 바라보자 왕의 마차가 보였어요. 어떻게 해? 마퀴스는 고양이의 제안을 기다렸어요. 고양이가 날마다 가지고 오는 음식 때문에 점점 행복해지고 있었거든요. 강에 들어가 목욕하세요. 나머지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고양이가 말했어요. 그게 다야? 마퀴스는 옷을 벗고 단번에 강물에 뛰어들었어요. 첨벙! 고양이는 잽싸게 주인의 옷을 바위 뒤에 숨겼어요. 도와주세요! 제 주인님이 물에 빠졌어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고양이는 부들부들 떨며 울부짖었어요. 고양이는 왕에게 말했어요. 폐하! 어떤 나쁜 도둑놈이 제 주인의 옷을 훔쳐갔습니다. 아, 그래? 걱정 말게. 그에게 옷을 주도록 하지. 왕이 말했어요. 왕은 신하에게 좋은 옷을 가져오라고 일렀어요. 마퀴스는 곧 물에서 나왔고 신하가 건네주는 옷을 받아 입었어요. 좋은 옷을 입자 마퀴스는 왕자처럼 보였습니다. 훤칠하고 잘생긴 마퀴스는 공주를 보며 수줍게 웃었어요. 세상에! 놀랍게도 공주는 마퀴스에게 홀딱 반했답니다.